네, 가나이들이 멘토가 되어 길을 안내하다. 유튜브에 885회 동영상이 무료 강좌가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좌빠를 따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VIP 회원님이 카톡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서 제가 하나 소개할까. 이름은 제가 지웠습니다.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부좌빠님 바쁘신데 불구하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NC소프트가 주도조할 때 부좌빠 강의를 가입하였고, 현대자동차가 갈 때도 가입하였으나 역시 잘안 되었으며, 또 88TV 선물 옵션 방에도 가입하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혀. 나도 모르게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아빠님이 하지 말란 대로 그런 길을 지금껏 걸어왔습니다. 오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그 부자아빠 주식학교는 오타 학교입니다. 아, 늙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맞춤법을 맞추려다 보면 편지 못 써. 평생 가도. 돈 버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작년, 아빠님 상담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조금씩 주식의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빠님 말씀처럼 돈 있으면 가치주를 꾸준히 사 모으면서 앞으로 은퇴 준비를 하며 저는 주식으로 꼭 성공한다는 각오를 가져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부자빠님 무관을 빠짐없이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밤낮 추위를 가리지 않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의 멘토 선생님이 모시고 언젠간 저도 작은 금액이지만 VIP 고수님처럼 계좌를 만들어 검사 받으러 가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두서없이 글 감사합니다. 예, 이 양반은 VIP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막,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편지 쓰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공부를 시켜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지를 자주, 우는 애기 저주잖아. 예. 네, 어서 들어오세요. 성공이라는 거는, 바보가 돼야 되는가 봐. 일본에, 저기 차동엽 신부님이 쓴 바보존이라는 책이 참 좋아요. 바보 주식은 마음의 사업인데요. 왜 마음의 사업인가 가만히 보면 바보의 사업이에요. 바보들만 먹어요. 공감하세요? 주식은 마음의 사업, 바보의 사업입니다. 쓰세요. 어서 오세요, 항상 밝게님. 그죠? 바보의 사업이에요. 똑똑한 애들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똑똑한 애들은 마음이 너무 계산적이에요. 네, 녹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보에 대해서 우리 바보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일본에는 센몬 빠가라는 말이 있대요. 이 우리말로 보면 전문 바보라는 뜻인데, 이들은 한 분야에 바보스럽게 몰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얼른 일본 장인 문화가 이들의 만들어졌음을 짐작한다. 일본에는 라면 잘 끓이면 몇백 년 대대로 끓이죠. 칼잘 만들면 몇백 년 이제 대대로 하죠. 이 사람들은 그건 바보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센몬 빠가는 한번 책상에 앉아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상이 난리가 나도 전쟁이 나도 나라가 망해도 자기 연기에 먼 몰두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노벨상 수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이 사람은 이름이 다나카 고이치인데요. 2002년
노벨상 수상 발표했을 때 일본의 과학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시 그는 완전히 무명이었다. 그는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당연히 교수도 아닌 학사 출신이었다. 그마저도 명문대가 아니라 도쿠대학 공학부 전기공학을 나왔다. 수상이 결정될 당시 그는 도쿄시 소재 스마시 제작소 분석계측사업부 연구소 주임이었다. 1984년 대학을 졸업한 뒤 제작소 입사하여 줄곧 평범한 연구원으로 연구에만 몰두했는데 그는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하고 싶어서 회사에서 승진 시험을 안 본다. 승진 시험 보라는데도 안 보고 그냥 거부한 채 주임으로 직책으로 고집해왔다. 참 바보죠? 그가 나이 43세에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단지 단백질 등의 생체 고분자를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신약 개발의 새 지평과 암 조기 진단의 가능성 등을 연 공적 때문이라고 한다. 1980년 질량 분석기 개발 당시 다나카이가의 나이는 28세. 하지만 그는 천재성과 거리가 멀다. 대학 시절에는 낙제를 해 동기생보다 1년 늦게 졸업했고 해외 유학 간 적도 없고 졸업 후에는 소니에 지원했으나 실패, 낙방했고 시즈마 제작소에 입사해 회사의 안에서 평도에서의 평도 노벨상 수상자에 어울리지 않는 비상한 천재가 아니다. 그보다 친근감 넘치는 사람으로 통했다. 하지만 그에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세먼 바가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입사 오늘날까지 20년 넘게 줄곧 한 직장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해온 순수한 엔지니어다. 직장 동료들이 그에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외모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양복 두 벌을 번갈아 입고 다녔다. 양복 두 벌. 잘 써, 잘 알아들어. 요새 젊은 놈들 옷 너무 많이 사. 어떤 때는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깎고 나타나 동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그는 답하기를 연구하고 생각하는데 방해가 돼서 깎았다고 했다. 동료들은 말하기를 다나카는 함께 출장을 가도 연구 이야기만 하지 밖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 아예 관심이 없고 행색은 남루한 했던 다나카. 그는 오직 자기 분야의 연구에 몰두해 각 분야의 세계 최고의 고수에게만 주는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 세먼 바가의 쾌거였다. 한마디로 세먼 바가 바보 전문가는 일본의 민족성 교훈이 아우러져 만들어진 작품이다. 여러분은 세먼 바가입니까? 제야고수? 그런 것도 다그 세먼 바가죠. 그죠? 예. 같이 주만 쭉 하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 다 세먼 바가야. 여러분, 성공은 뭐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너무 여러 곳에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거부하고 회사 일에 전념을 하고요. 연구하시면 아마 여러분 성공합니다. 아, 월급이 작아요. 주말에는 나못 나옵니다. 그죠? 주말에는 못 나와요. 아니, 무슨 주말에도 일도 시키고 그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아, 이게 왜 이렇게 자그맣게, 이렇게. 아, 이게 참. 이 테드 터너의 그 명언이 참 좋지 않아요? 자기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설정해라. 아, 틀림없죠. 지금 개뿔 1억도 없으면서 좋으라는 얘기는 쓰지 말고요. 그죠? 내가 그냥 한 억을 벌고 싶다면 기왕이면 한 10억을 벌고 싶다고 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 한 억을 벌었으면 좋겠어. 억이 없는 사람은 억을 벌고 싶잖아. 그럼 한 10억을 쓰라는 거지. 거기다가 냅다 그래. 1000억, 뭐, 조 이런 거 쓰면은 가슴이 비웃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항상 내가 생각한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설정해라. 쓰세요. 10년 10억은 별거 아니에요.
10년 10억은 100만 원씩만 좋은 회사를 배당 잘 주고 가치주에 담아도 10년 10억, 12년 되면 10억 돼요. 그 100억을 빨리 10억을 빨리 만들고 싶으면 한 200만 원씩만 저축해 보세요. 죽으라고 일해서 200만 원씩 안 먹고 안 쓰고 좋은 차 사지 말고. 응?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좀, 부동산을 좀, 요새 좀 많이 가봐요. 수익형 부동산이 뭔가를 요새 찾고 다니는데, 5%의 수익률을, 1년에 5%. 10억을 투자하면 1년에 5천만 원 수익을 벌려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찾아보는데, 그, 원룸이 있더라고, 원룸. 원룸 알아요? 방 하나씩, 방 하나에다가, 이게 취사도구, 화장실이 있고, 방 하나에 화장실이 있고, 방 하나에 밥도 해 먹고, 잠도 자는, 원룸.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거죠, 원룸. 그런 걸 봤어요. 이제, 평수는 한 60평 되는데, 이거 뭐야. 3층 건물인데, 4층 건물인데, 1층은 주차장이고, 방이 한 15개 나왔겠지, 그죠? 근데, 그, 방 하나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몇 개를 봤어요, 제가. 그런 원룸에 대한 그, 몇 개를 봤는데, 어떤은 또 형편없이 조그만 데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냉장고도 있어. 그래서 내가 저기서 산다면 어떨까?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날도 더운데 말이야. 근데 가만히 내가 옛날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옛날 초등학교 때 그런 데 살았더라고. 아주 조그만 방에, 옛날엔 서울에도 집이 단독, 그, 1970년대만 해도 단독이 많았잖아요. 단독, 얕죠? 방 조그마해요. 창 없습니다. 방문 열고 들어가면 그 땡이 창 쬐끄만 거 아주 코딱지만한 거. 거기서 여름 잘라고 봐, 여러분. 잠이 올것 같아. 그때 잠안 오면은 지금 생각하니까 철둥 옆에 가서 저 돗자리 깔고 자고 학교 마당 가서 자고 그랬어, 그때는.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젊은 놈들은 그런 고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옛날에 제가 고생했던 그 다음에 이제 하숙 갈 때도 방한 칸에서 17명, 18명이 잤어요. 여름에 잡아. 18, 17명이. 아이고, 방한 칸에서 잡으라고 지금. 지금 생각하니까 끔찍하네. 근데 이제 너무들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원룸이 보통 보증금 300만 원, 500만 원에 35만 원, 40만 원 정도 하더만 원룸이. 그러니까 원룸이 5%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500에 35만 원, 40만 원, 뭐 그렇게 보증금이 작으면 좀더 내는데, 300만 원이면 뭐 40만 원 받고. 어떻게 해야죠?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재테크 공부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또한 번, 정말 내 과거를, 고생했던 과거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내가 이제 25층 이렇게 높은 데 살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에 그 평수가 뭐, 그 원룸 평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 집이, 아파트가 57평 정도 되니까,
높은 고층에 있으니까 문만 열어놓으면 이건 완전히 에어컨 없이 살거든요. 에어컨 없이 삽니다, 저희는. 날 더워도 오늘 또 낮에 보니까 아주 시원해요. 저녁에 추워요. 예. 근데 저층에 그 원룸에 사는 분을, 그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구나. 응?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부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희 VIP그룹에 지난번에 멘토링 하면서 보니까 아주 모셨는데 계좌들 막 복사해 오셨는데 보니까 막 몇십억짜리도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빈부의 차이가 너무나 심한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요.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시면요. 노후가 돼서도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럼 이말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 좋은 책 하나 봤는데, 본계적? 아, 그런 책참 좋더라고요. 독서에 관한 책인데요, 여러분들. 본계적이라고 아세요, 본계적?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근데 시간 낭비하지 않은 방법은요. 부자로 가는 그 방법 중에서 시간 낭비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강의를 받으러 시골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도 필요한 강의 받으러 와야지. 쓸데없이 막 그런 건 내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인터넷 속에서 부자빠 강의만 들으면 부자 돼.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다 소개해주고, 독서에 관한 책, 이런 책은 한 번쯤 읽어보세요. 예. 책이 잘안 읽히는 분들, 인생을 좀 한번 바꿔보고. 근데 이 양반 책쓴 사람 주식 투자하다가 실패해봤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이 무료하고, 삶이 재미없으면은,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해봐. 예, 그러면은, 아, 사는 게 뭐, 정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될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동네, 내가 태어난 동네, 형님 선배 많은데 잊지 마시고, 떠나세요. 떠나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야 돼요. 아셨죠? 고향을 떠나서 멘토를 찾아 떠나는 거야. 옛날에는 보면은 그 유명한 배우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 미국은 한번 떠나면 땅도 넓으니까 한번 갈라 그러면 막몇박 며칠 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할리우드 가잖아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월가로 가셔야 되는데, 월가로. 영어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시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의도로 가셔야지, 여의도. 여의도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월가를 떠나잖아요. 버핏도 월가에 안 있죠. 월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존니는 저기가 있잖아, 북촌. 예. 부자 아빠는 마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주식 투자를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봤더니 주인이 가격을 내놓으면요. 부동산에서는 잘안 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서. 그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말이야, 내가 사고 싶은 가격, 니네가 팔자는 가격으로는 안 산다. 집주인이 팔자는 가격으로 사는 거는 안 되죠. 우리 어떤 때 사요? 막 집어 던질 때 사죠. 예. 내가 원하는 가격이 들어올 때까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덤뻑 사면 안 돼. 즉, 부동산 살 때도 보니까 사람이 뇌동하더라고요. 복도방에서 약간의 바람을 잡더라고요. 뭐, 저겐 수익률이 어떻고, 에? 저건 말이야,
600원 나옵니다. 5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6% 이자가 되는 거죠. 뭐 이러면서 바람을 막 잡더라. 그래서 내 속으로 에이그 아니 직접 원룸에 사람 안 들어올 때는 공실이잖아. 공실. 공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수익률 5% 안 나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 사고 싶은 물건을 여러분 가격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식이 쓰고 여러분이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요. 사고 싶은 가격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옵니다.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온대니까요. 오늘 주식 부자의 스승은 시간이다. 야, 이게 참 좋은 말이죠. 예. 인생,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별로 먹을 게 없고요. 요즘에 보니까 금리가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많이 가고 주식장에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인생의 스승은 시간이다. 인생의 스승은 책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나를 가르치는 건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었다.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한 정답도 흐르는 시간 속에 찾게 되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의 메시지도 거짓 없는 시간을 통해서 찾았다. 언제부터인가 흐르는 시간을 통해서 삶의 정답을 찾아가고 있다. 시간은 나에게 스승이다. 어제의 시간은 오늘의 스승이었고 오늘의 시승은 시간은 내일의 스승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힌죠. 시간이 스승이. 주식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시장이 뭐가 스승이야. 요즘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언제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인내하면 장기로 들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즘에 또 뭐 삼성전자로 돈을 어떻게 버냐고 그런 분들 계시다는데, 에? 아, 삼성전자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에. 근데 삼성전자로 어떻게 돈을 버냐 그러면은 주식으로 돈 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물리더라도 장기만 투자하면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깡통 냈다는 소리 하면 나는 깡통이 어떻게 나는 거, 어떻게 해, 깡통 나. 좋은 회사 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다 올라가. 우상향이야, 좋은 회사는. 응? 그래도 연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네. 삼성전자 연봉이 지금 하나예요. 연봉 세 개가 음선 났단 말이에요, 예. 이게 너무 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우량주는 우상의 한 달을 믿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싫으면 조정을 많이 받은 우량. 이번 타임이 아니면 어때요? 안 빠지고 서 있다가 다음에 또 가면 되죠. 그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팔고 개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삼성전자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그런 소리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젠제주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량주들을 잘 나눠서 장기 보장이 좋은 그리고 고가 우량주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안 아파 고가 우량주는. 자 주식은 마음의 사업인데 주식의 마음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세요? 마음 사업? 왜 주식이 어려워요? 왜 다 같이 주식 투자하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잃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써보세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납치는 사람에게 내가 책을 하나 상품으로 주겠어.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 못 다스리고요. 결국 이 마음 사업은 마음이 흔들려서 못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주식을 사는 순간 삼성전자도 사고 나면 많이 사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상상해 봅시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전부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에 있는 돈을 모두 삼성전자를 샀어요. 어제 신고가나 내 지랄하고 오후에 밀렸어요. 여러분이 모든 돈을 삼성전자 샀어요. 마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다, 1번. 마음 불편하다, 2번. 올라가도 불편해, 지랄하고. 지금 올라가도 불편해. 떨어지면 차라리 포기해. 맞아요, 틀려요. 뒤로 가는 놈은 사놓고 왜 이래 포기해버려. 괜찮아요. 요새 그거 뭐냐? 아까 백수인가 뭐야, 그거? 응? 내추럴? 이런 것도 사놓고. 응. 물리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이런 종목 어서 팔았어야 돼요. 낙폭과대 반등 요 자리에서 팔고 말아야지. 더 이상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이건 우량주가 아니잖아요. 우량주를 사도 머리가 쥐가 납니다. 그래서 머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못 가지고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주식은 뭐죠? 마음 수술, 마음 수련. 주식 투자는 마음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마음 수련, 마음의 도를 닦아야 돼요. 쓰세요. 정리해 보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려면 마음의 도를 닦아야 된다. 맞아, 틀려. 그렇지. 예약 매매나 예약으로 사고 예약으로 팔기로 하고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열지 않기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마음 수련해야죠. 그런데 한국에 전문가 쳐놓고 마음 수련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전문가들이 마음 얘기 터치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미국장이 금리가 올라서, 응? 아직 주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응? 기술적 분석을 되게 내서. 기술적 분석은 후행이야, 후행. 그럼 삼성전자 지금 어떡하라고?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가들은 뭐라 그래? 이격이 났어요. 이젠 많이 올랐네요. 팔아야 돼, 그럴 거 아니야. 쥐뿔도 삼성전자 한 번도 못 사본 것들이 기술적 분석으로다가 팔아야 된다고 그러게. 맞아, 안 그래? 삼성전자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없으면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삼성전자 한 번도 못 사보고 어디 가서 주적 투자했다 그러면 주댕이를 꿰매버려야 돼. 아셨죠?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를 못 사보면 입을 꿰매야 돼요. 중국에서는 텐센트를 못 사보고, 아니, 텐센트하고 마테오, 모택동 술을 못 사본 놈은 주식들. 모택동 술은 내가 샀거든. 근데 신고가 나고 있어, 신고가 나고 있어. 그렇지. 한 줄에도 사보란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정말 신이 내린 종목들은 한 줄에도 사봐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